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스 TV입니다. 산속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라일락꽃 좀 비슷하죠? 이 꽃도 향이 있는 양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붕꽃나무예요, 붕꽃나무. 요 나무의 효능을 보면은요, 해열작용을 하고요, 소화기 질환을 개선하고, 호흡기 질환, 장충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이 나무의 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살짝 은은하게 맡으면 괜찮은데, 가까이 대고 맡으면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닌데요. 진짜 꽃이 참 아름다워요. 예, 꽃이 아름답고, 또 효능이 있잖아요. 양나무예요. 붕꽃나무. 저는 이 나무를 보면은요, 중학교 때, 이 꽃이 너무 예쁘게 느껴져서 이 꽃을 산에 가서 꺾었어요. 꺾어서 저기 가정 시간에 가정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었는데 어취 선생님이라고 아직 기억에 뚜렷한데요. 이 꽃을 화병에 꽂아서 선생님 그 탁자에 이렇게 놓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이 꽃이 예쁘게 보였는지, 그죠? 은은하니 꽃은 또 예쁜데 향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향이에요. 이름은 그때 당시 붕꽃이라는 그런 나무인 줄은 몰랐고, 아무튼 이 꽃이 참 마음에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꺾어서 그렇게 꺾꽂이 했던 그런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나무가 붕꽃나무였네요. 효능을 갖고 있는 양나무네요. 잎이 해열작용을 해요. 소화기 질환 개선하고 호흡기 질환, 장충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붕꽃나무의 꽃이 예뻐서 해질 무렵에 저희 묵은 밭에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엄청나게 꽃이 많이 피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붕꽃나무. 잎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 송이 있는 걸 한번 비춰볼까요? 이렇게 해서 라일락 꽃 비슷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성을 갖고 있는 붕꽃나무의 예쁜 꽃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예쁘게 잘 비춰볼까요? 향이 건드니까 은은하게 향이 나와요. 이렇게 생겼네요. 붕꽃나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